파이팅 셋! 에이! 밑에 가면 작근정도 있고 실탄도 있고 형제 캠 소리 질러! 첫 번째 게임의 우승자는 석진 팀 팀입니다. 삼각김밥! 주먹밥! 오! 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야, 너 우리 오늘 밥 못 먹겠다. 아, 설마 우리 네 그릇이야? 아우, 배부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석진 김 팀의 승리로. 석진 김 5번 견과류 멸치국. 정답! 석진 팀 5번 오징어국. 정답! 정답. 아, 3번 한글씨. 정답. 띠로리! 띠로리리리. 지금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 게임 전 게임이다, 지금. 거의 완패예요, 우리가. 네, 지금 한 판도 못 이긴 김석진 팀. 최초 네. 아니야, 최초? 아니, 불량을... 제가 막 그렇게 강 팀은 아닌데. 뭐,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네, 불량을 위해 이번 게임은 이 팀이 이긴 걸로 하고. 네. 아, 너무 완패니까 한 번쯤은 네. 이긴 걸로 해주고. 아니, 빨리 외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3번 빨리 외쳐. 3번 아니요. 해물찜이라고 아니, 외쳐. 예. 3번 해물찜! 정답! 와!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아니, 그, 붙일라 그러면 손 딱 들고. 그래, 오케이. 김석진 팀. 외쳐. 오케이. 자, 초등학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2번. 해신탕. 오, 해신탕? 와, 해신탕. 아, 해신탕일 수도 있겠다. 3번. 해물찜. 4번. 아, 4번. 오, 4번. 왔구나. 왔구나. 김석진. 4번. 해물찜. 정답! 야, 저걸 들었다고? 야, 어떻게 맞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 재우 씨, 혹시 어떻게 아신 거죠? 저는 그저 그냥 새우를 들었습니다. 새우. 네. 다른 거에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아, 새우.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감각적으로. 새우 팀의 승리로 2대1입니다. 오케이, 빠르게 추격하겠습니다. 빠르게 네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들어 보시죠. 첫 번째. 고등어는 예전에 지구의 물에 깊이 씻은 후 물길이 길어하고 산등 등으로 갈라지고 순진한 고등어의 창조와 소금의 뿌려 밑간이 한 후 10분 정도 된다. 두 번째, 연어밥과 물은 두툼하게 썰고 양파는 굵게 칠해 썰어진다. 대파와 고추는 어슷하게 썰고 불에 양념장 재료를 넣고 삶는다. 세 번째, 냄비에 무와 다시마, 멸치, 육수를 넣고 15분 정도 끓인다. 네 번째, 무가 반쯤 익으면 양파, 단호박, 고등어, 양념장을 넣은 후 강불에서 8분 정도 끓인다. 다섯 번째, 양념이 비면 중불로 지린 후 대파와 붉은 고추, 청양고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졸여준다. 뭐라는지 알아들었어요, 형? 야, 보기 안 좋네. 보기 안 좋네. 와, 너 좋았어. 와, 미치겠다.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일단 보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1번. 고등어 우거지 조림. 고등어 우거지 조림? 맞습니다. 난 처음 들어봤는데. 2번. 고등어 굴. 아, 나 고등어 굴. 3번. 3번. 고등어 묵은지 조림. 아. 4번. 고등어 조림. 아니, 아까 고등어 구이랑 고등어 조림. 아, 5번? 5번? 고등어? 된장구이. 석진! 석진님. 김석진. 5번. 5번. 아니야. 아니, 오등어 구. 오등어는 뭡니까? 5등이세요? 4번? 고등어 조림. 고등어 조림이야? 어, 4번. 믿을까요? 그게 맞는 거. 4번 고등어 조림. 4번 고등어, 고등어 조림. 아닌데, 이 형, 언니. 자, 정확히 맞춰보세요. 4번? 4번! 정답! 오케이! 아, 맞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형! 내가 참아, 내가 정답을 못 말하겠어. 형! 아, 맞습니다. 지금 비기고 있어요. 여러분, 2대2입니다. 마지막. 긴장해야 돼.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음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 결판 냅시다. 오케이! 결판 자, 내시죠. 결판 하죠. 문제 주시죠. 첫 번째. 약불에 팬에 겉을 넣고 완전히 녹으면 밀가루를 넣어 뭉치지 않게 볶아주고 치킨 스톱에 녹인 육수를 부어가며 뭉치지 않게 재빨리 저어가며 끓인다. 두 번째, 우유를 넣어 녹지 않도록 저어가며 한 소끔 끓이면 불을 끈다. 세 번째, 스파게티 면의 양이 3배 정도 되는 끓인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부치꼴 모양으로 칼칼 넣고 8분 가량 삶아낸 후 집안에 갇혀 물기를 제거하고 우유를 68g에 버무린다. 네 번째, 팬에 베이컨을 넣고 볶아 기름이 많이 생기면 불을 끄고 치킨 타월에 갇혀 기름기를 제거한다. 다섯 번째, 잘게 다진 양파는 우유를 68g에 두른 팬에서 볶다가 잡게 잘라둔 브로콜리를 넣어 소금 간을 약간 넣고 살짝 볶아 준비한다. 여섯 번째, 양파와 브로콜리를 볶은 팬에 삶은 스파게티 면과 기름을 제거한 베이컨을 넣고 크림 소스를 부어 버무린 후 후춧가루와 파슬리가루를 뿌려준다. 해리포터요? 100가씩 듣죠, 처음부터. 네, 여러분. 아니, 근데 나 듣긴 들었어. 뭐 들었는데? 뭐 들었어요? 밀가루. 나 밀가루 들었어. 밀가루는 웬만한 음식 다 들어가죠. 후춧가루. 후추소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파게티 들었거든요. 아, 키친타월로 기름기를 제거한다. 오, 그건 청소하는 거야? 설거지 많고. 설거지 많고. 제거한 뒤에
베이킹 소다를 넣은 뒤에 물로 씻는다 이거 아니야? 깨끗하게, 정결하게. 키친 타월에 받쳐 기름기를 제거한다 있습니다. 오. 자, 1번 명란 크림 파스타. 오, 맛있겠다. 여기. 2번 새우 크림 파스타. 아, 저 키친 타월 너무 고난한데. 새우 크림 파스타제. 3번 해물 베이컨 크림. 파스타. 아, 이거 의미가 없다. 파스타? 파 밀가루 다 들어가네. 4번 고건조라 파스타. 5번 브라이컨 프레임 파스타. 내 최애죠. 김석채! 김석채! 5번 5번 베이컨 프레임 파스타. 정답! 우와! 진짜? 왜냐면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지만 이거 시험 문제 찍을 때도 이거 같은 단어 나오는 거는 꼭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베이컨 두 개 나왔어요, 그죠? 예리한데? 예리한데? 3번, 5번 베이컨 나왔거든요. 오케이, 예리해. 자, 그러면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요, 이쪽 팀이 맞췄으니까 네, 무조건, 무조건. 야, 여기 가능성 있어. 저자요. 이수열 씨 있겠습니다. BCAD, BCAD. 바바바바바바 팀은 반응이 좋아서 좋네요. 저는 이 이길 수 있는 큰 원인은 해물찜이었다고 봐요. 거기서 약간 역전시킨 거지. 그렇죠. 분위기를. 아, 이 해물찜 흐름을 바꿨어. 어떻게 오늘 저녁 해물찜이네요. 와,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두 개의 게임이 남았고.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이기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두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전 여기다 정말 가득 담을 거예요. 진짜 한 입까지 담죠. 한 종류만 담을 수 있어요. 아, 한 접시에 한 종류만. 한 접시에 한 종류만 담을 수 있습니다. 혹시 뷔페의 매력은 그 자판에 넣는 건데. 그렇죠. 막 깜빡이 넣고 다 넣고 여기 냉동 이렇게 넣고 막 다섯 개 가지고. 안타깝네요. 실망이네요. 자, 갑시다. 네 번째 게임은 음식 스무고개입니다. 음수? 그게 뭐야? 자,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해보시죠. 오케이. 이번에 정답을 말할 기회는 팀당 단 한 번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케이. 신중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음식 종류 중에서도 음료수와 간식류는 제외하고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적어놓고 해야죠. 맞아, 또 괜히 저 팀 반응 잘해준다고 또 저 팀한테 에이, 그런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형, 하지만 예능신이 보호하사 보니까 형은 보나마나 저희 팀이에요. 자, 됐나요? 자, 저는 여기 했고요. 자, 여러분, MC분이 적으셨답니다. 자, 그럼 저희부터 물어볼게요. 한 팀씩 번갈아서 물어보죠. 맞습니다. 자, 한식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식 아니에요. 아닙니다. 면입니까? 면입니다. 오, 면이야? 중식입니까? 중식입니다. 중식은 뭐지? 중식이 짜장면 아니에요, 짜장면. 춘장 소스가 들어갑니까? 춘장 소스 들어갑니다. 김석진! 김석진 먼저 말했습니다. 짜장면. 정답. 와! 와! 아, 난 또 형이 또 유닛 짜장 이런 식으로 세분화했을 줄 알았더니 아, 실망이네, 진짜. 저 석진이 형 단순해요. 네, 알았어. 딱 이렇게 심플한 게 좋아요. 자,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오케이. 이제 또 어렵게 간다 또. 아, 맞아. 이제 또 유닛 짜장 간다 이제 또. 근데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쉽게 간다. 오, 자, 고뇌하는 표정. 고등어 보여요? 해물찜이야? 띠용! 자, 나왔습니다. 물어보시죠. 맞췄으니까 먼저. 아, 먼저요? 네. 뭐, 이런 뭐, 기본, 이거 뭐. 한식입니까? 한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식입니다. 네, 네. 질문. 빨갛습니까? 오, 예리하다. 한식은 대부분 빨갛, 그쵸. 대부분 빨갛죠, 뭐. 안 빨갛습니다. 안 빨갛다. No. 그러면 메인이 안 빨갛다. 해물입니까? 아닙니다. 닭, 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어? 불고기 소스가 들어갑니까? 불고기 소스 안 들어갑니다. 사골 국물 들어가요? 사골 국물 안 들어갑니다. 그건 뭐죠? 뭐야? 탕 종류입니까? 탕 종류 아닙니다. 아. 간장 들어가요? 간장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갑니다. 간장 안 들어가. 간장 안 들어가. 자, 간장 안 들어가. 잠깐만. 요약해 봐. 안 빨갛고 한식이고
해물 아니고? 해물 아니고? 닭도 안 들어가. 사골, 닭, 간장 안 들어가고? 아 간장이 안 들어가는 한식 있어? 아 이거 아, 그...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뭐지? 전혀 감이 안 와. 자, 이걸 먹었을 때 옷에 냄새가 배깁니까? 되게 중요해요, 형. 아 그거 중요하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안 배깁니다. 아, 어, 안 배긴다고요? 어, 깔끔하네. 자, 몇 개 질문 아, 아, 아홉 개 했습니다. 자, 질문. 면이 들어갑니까? 면? 안 들어갑니다. 10개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5점입니다, 여러분. 어? 형님, 아. 내 질문? 비벼 먹습니까? 보통은 비벼 먹지 않습니다. 비벼 먹는 사람도 있다면. 자, 오, 자 질문. 예, 참에 알, 콩으로 알, 만듭니까? 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콩 뭐야? 뭐지? 형, 진짜 모르겠어. 와, 진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자, 아니 갈색입니까? 갈색 아닙니다. 아, 간장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 그러네. 자, 하얗습니까? 하얗습니까? 반은 하얗습니다. 반은 하얗다고요? 아! 솔직히, 솔직히! 빨리 해! 아, 니가 진짜로? 어차피 아, 그래. 한 번밖에 없어. 그래, 정답 넣어줄게. 정답! 정답! 8회! 땡! 오, 잠깐만. 이제 정답권은 아, 근데? 니가 됐어요. 아, 카레가 한식이야? 맞네. 비벼 먹는 게 아니잖아. 보통 비벼 먹는 게 아니에요. 카레는 보통 비벼 먹지. 와, 여러분! 일단 답은 우리가 어렵지 원... 않습니다. 아, 이거 답이 진짜 밥이 지금... 들어갑니까? 밥? 들어갑니다. 어, 들어간 것 같아요. 저 혹시 고기가 들어갑니까? 고기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스가 들어갑니까? 소스... 안 들어간 소스 뭐라고 뭐라 모든 소스긴 하지. 네 소스가 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모르겠어. 너무 애매하지. 아, 그런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석진 씨 즐겨 먹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즐겨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즐겨 먹는다. 그럼 우리가 많이 시켜 먹는다는 거네. 잠시만 나만 믿어볼래? 어 왜? 혹시 지민 씨 때문에 좀 약간 많이 먹습니까? 아닌가. 지민 씨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좀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 정답입니까? 아, 이거 진짜 어떡한데? 이거 정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해봐, 괜찮아. 그럼 결국 두 개 남은 거잖아, 그러면. 밥이 들어가는 거면은 돈가스도 있잖아요. 돈가스가 한식이야? 자, 5초 안에 질문해주십시오. 5, 아, 4, 돈가? 아, 3. 어? 아니, 잠시만. 혹시 돈가? 왜 넘어가? 아니, 돈가스 아닙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다. 고기가 안 들어간다. 아, 아니, 잠깐만. 돈가스가 한식이에요? 덮밥 네. 종류입니까? 덮밥 종류 아닙니다. 자, 정답을 말해주시죠. 아, 아무거나 이야기해. 너 제일 먼저 빨리 이야기해. 어? 아무거나 말해봐. 반은 흰색이래. 반은 흰색. 아무거나 말해봐. 주먹밥. 아, 김밥. 아, 김밥? 김밥. 김밥인 겁니다. 설마 고추장 김밥이에요? 그런 거예요? 김밥. 와! 대박! 우와 대박이다 진짜. 갑자기 생각났다 갑자기. 우와. 아 김밥이 있었네. 근데 방금 같은 난이도 좋았어요. 아 방금 난이도 괜찮았습니까? 아니, 괜찮았어요. 진영이 밀당을 잘하네. 식당하지도 않으면서 어. 진영 형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줘요. 정욱 씨가 좋아하는 음식? 네. 근데 다 좋아해가지고 너 안 좋아하는 음식 고르는 게 낫는 거 아니야? 아, 아무거나 하세요. 그럼 형 하고 싶은 거. 자 들어갑니다. 자 높아. 자 갑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하세요. 먼저 맞췄으니까. 자, 뭐 그러면 이제 뭐 한식 많이 나왔으니까 양식입니까? 대분류로 가죠, 대분류. 양식입니다. 오, 오 양식. 오, 좋아. 좋은, 어? 질문 들어오세요. 좋은 스타트야. 오, 좋은 스타트야. 자, 형이 좋아합니까? 면입니다. 면입니까? 면입니다. 오, 크림 소스가 들어갑니까? 크림 소스 들어갑니다. 오, 바로 그냥 정답 맞추죠? 아니야, 이거는 신중해야 돼. 왜냐면 아, 이제 한 번 하면 바로 기회가 여기로 오기 때문에. 자, 형님. 네. 다섯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 그것밖에 없어. 나는 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나는 뭐냐? 또 정답 외쳤어요? 네, 외쳤어요. 코팅 키면. 땡. 어? 끝났어. 아, 나 면이잖아. 아, 네. 정답. 아, 아니. 정답 외쳤어. 정답 외쳤어요. 외쳤어. 왜 뭔데? 아니 뭐 말할 건데? 정답 말하셔야 돼요. 아, 일단 외쳤으니까 뭐 말해야지. 크림 파스타. 에이 설마. 아쉽지만 로제 파스타였습니다. 아 진짜. 아 미안합니다 형. 아 근데 맞긴 하네. 미안해요. 형님. 좀 신기하시죠? 까르보나라인 줄 알았어. 오 다섯 글자 딱 했어요. 까르보나라. 아 저희 완전 신났었는데 땡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 나 이건 진짜 각이었는데. 자 내려갑니다. 어 뭔가를 굉장히 공들여 쓰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석진이 형 지금 먹고 싶은 거 아니까? 맞습니다. 오 그래요? 지금 먹고 싶은 거? 형은 뭐 먹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 질문 시작되고요. 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볍게 가시죠. 자, 이 형 먹고 싶은 건 한결 같은데 혹시 당뇨입니까? 아닙니다. 아, 한식부터 가자. 한식입니까? 한식입니다. 그래, 한식이네. 뜨겁겠네. 어, 한식인 것 같은데 끝나고 저랑 밥 한 끼 할 생각 있으십니까? 밥 한 끼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니, 질문으로 끝나고 저랑 밥 한 끼를 할 의향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네 질문이 우리 질문이라고. 오케이,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마치면 끝납니다. 네. 자, 네. 빨갛습니까? 안 빨갛습니다. 육류입니까? 육류 아닙니다. 아, 육류 아니라고? 자, 아니고 자, 해산물류인가요? 해산물 아닙니다. 면에 면 들어갑니까? 면 들어갑니다. 면이야? 자, 그냥 자, 찬 음식입니까? 찬 음식입니다. 솔직히 해양입니다. 아, 잠깐만. 자, 말했어요. 이미 말했어요. 자, 끝났어요. 아니, 태양냉면 어쩌려고. 태양냉면 고기. 자, 평양냉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혹시 두 글자입니까? 두 글자 아닙니다. 아니야, 이거 세 글자야. 세 글자 물어봐요. 맞아, 100%. 세 글자입니까? 세 글자입니다. 와. 아, 나 뭔지 알겠어. 나 뭔지 알 거야. 나 뭔지 알겠어. 아, 찬 음식에다가. 힌트 줘? 아니, 뭐. 찬 음식. 찬 음식에. 세 글자? 면 들어가고 세 글자? 정신 아닙니다. 콩국수 아니라고요! 콩국수 아니라고! 콩국수를 지금 왜 먹고 싶어? 정신 아닙니다. 차가운 야, 나 알겠어. 나를 믿고 맡겨볼래, 정답을? 그거다. 아니요? 야, 이걸 몰라요, 이걸? 야, 너 눈에 맞추게 해. 야, 맞추게 도와줘, 빨리. 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민윤기! 아! 아니, 포괄 좀 와. 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아니야? 야, 이걸 줄 알았어. 찬 음식이고. 자, 질문 5초됩니다. 5, 4, 3, 2, 김성진! 김성진! 물냉면. 정답! 아이고, 아쉬워라. 근데 물냉면 고기 들어가지 않아요? 아, 고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 다리 들린다. 자, 나 이 게임 우리가 이겼네? 야, 이, 야, 판을, 판을. 아이고, 6위가... 아쉬워라. 야, 자, 파... 축하드립니다. 아니, 판을 6위가로 붙네. 자, 그러면 이쪽 팀에게 접시 두 개 증정을. 자, 아~ 자, 마지막 게임으로 갑니다. 지금 동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다섯 번째 게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인가요, 이제? 마지막 게임, 여러분들. 오케이, 야, 1위까지 올 줄 알았냐고. 그 노래 아십니까? 어떤 거요? 재미없어, 빙고. 재미없어, 빙고. 빙고, 난 인생. 아, 쉐다네, 나가. 저기 해시폰이냐? 맞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게임은 바로 빙고입니다. 네. 빙고. 두 팀 모두 뷔페로 이동을 하셔서 16칸을 채울 음식들을 담아오면 됩니다. 이건 가운데 네 칸이 중요하지. 그 담는 위치가 중요한 거네. 그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쵸, 순서가 중요하죠. 그쵸, 순서가 중요한 거지. 우리 담으러. 갈까요? 이동할까요? 아, 그래? 가자. 자, 갑시다. 자, 음식 담으러 렛츠 고! 자, 이거 무조건 대중적인 거. 와, 이거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와.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방금 일단 나왔어. 잡채 들어간다. 생과일 비추나. 이거 제일 많이 들어간다. 형아, 일로 야, 이거 표정 찍었어야 되는데. 걸렸나? 걸렸나? 아, 찍혔나? 아, 오케이. 간다. 우리 최선을 다했어. 간다. 덮어주세요. 와. 이야, 참을 수가 없어. 네. 여러분, 다 앉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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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갑시다. 네 줄이 빙고가 나오면 그쪽 팀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메뉴를 불러보도록 yeah.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크 드세요. 오케이. 자, 뭘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육회오침. 야! 아, 그렇지. 이거 뭐. 아, 이거 뭐, 안 돼요. 그냥. 자, 여러분, 두 번째, 양념게장. 야!
내 양념게장 보지를 못했는데. 옆에 그 위에. 야 지금 우리 두 개 맞췄어. 자 다음. 다음. 다이어트 하는데 필수죠. 단호박 샐러드. 예스! 예! 와, 더 챔피언. 자 다음. 예스. 제가 좋아하는 크림새우. 야! 아, 어, 야, 진혁. 야! 어, 맛있네요. 진혁 맛있어요. 빙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이요. 빙고는 없습니다. 네 개 불러 듣는 거 아니에요? 모두 빙고 불러 나옵니다. 다음. 풍화새우. 아, 아쉽다. 네, 둘 다 없습니다. 자, 다음. 생새우 초밥. 아, 새우 초밥 담으라 그랬는데. 아, 다음. 잔치국수. 야! 야! 아, 어우, 야, 야, 피 터져버렸어, 방금. 저, 저도요. 나 지금 왼쪽 귀에 감각이 없는데, 지금? 저 오른쪽 귀에요. 다음. 참치회.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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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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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왔던 메뉴죠. 미니김밥. 야! 역시! 역시!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진영 형, 미니김밥, 미니김밥. 먹어, 먹어. 미니김밥. 저기 딱 찍어야 돼. 진짜 먹어, 진짜 먹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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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굉장히 시간이 없어. 맛있네요. 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죠. 다음. 크림치즈 맛살 샐러드. 아까 밥을 하러 했는데. 샐러드 좋은 게 너무 많아. 다음. 깐풍기. 그렇지. 난 형이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야, 이거 나눠. 깐풍기 진짜 비싼 것도 많지요. 다음! 김밥! 없습니까? 네. 김밥? 다음! 믹스 열대 과일! 뭐 아, 디저트가... 뭐 있는 게 없어, 애들이. 그래. 야, 빙고 나기가 힘든데? 그냥 우리 평소에 먹는 걸 생각해봐. 오케이! 거의 비슷한데? 배추김치! 와! 다음! 해파리 냉채! 아까 풀라 그랬는데, 해파리 냉채. 그럼 안 풀라고 한 게 뭔데? 너 안 풀라고 그런 거 뭔데? 배추김치?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탕수육! 역시. 계속 봐, 진짜. 남아야 돼. 자, 다음! 수 있어. 소갈비찜! 자, 다음. 유자 견과류 무침! 아, 그거 진짜 하려고 했는데, 진짜. 다음! 달달한 거 갑니다. 소맥이 김밥! 소맥이 김밥이요, 초밥이요? 소맥이 초밥. 오케이! 와! 다음! 홍어회! 어! 아! 대박! 홍어 있다, 홍어! 와, 대박. 홍어 야, 있지? 야, 누가 이거 싫다 그랬냐? 야, 누가 그랬냐? 김남주, 누가 아, 그랬냐, 이거? 자, 다음! 요즘 떡! 어! 아! 나 하자! 자, 다음! 요거트! 아! 빙고 몇 개입니까? 3개. 저희 두 개예요. 세 개지. 세 개? 응. 하나.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아, 달달한 겁니다. 달달한 거. 달달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티라미수. 와, 달달하게 하지 못하고. 아, 형. 그 뭐 더 단계 있는데. 더 단계 있어요. 형 맘대로 합시다. 마카롱. 예! 예! 설마 빙고. 마카롱보다 달게요. 빙고 네 개야? 네. 하나, 둘, 셋. 네! 4빙고! 와우! 형이 어떻게 잡채와 팔보채를 안 걸릴 수가 있지? 야, 해물찜에, 해물찜이에요. 이렇게 우리 도와준다. 척식팀 팀에게 두 접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결국 이기게. 진 블레스! 자, 김석진 팀 박수! 네. 저희 맛게임인가요? 네, 오늘 맛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정말,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물찜부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네. 해물찜. 정말 박빙이었죠? 자, 최종 결과 6대4로 석진킴 팀의 승리! 부럽다.
네. 벌칙 뭐죠? 벌칙? 벌칙은 맞아 벌칙 궁금해. 이제 공개되지 않나요? 벌칙은 벌칙 공개하고 이 형 팀 공개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벌칙은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했던 아 진짜요? 음식을 앞에 두고 와 설마? 먹지 않기 와 는 아니었습니다. 오 다행이네. 오늘의 벌칙은 공항 토끼 모자 쓰기입니다. 아 좋은 벌칙이네. 아니 그 정도는 뭐 예쁜 옷 입으려고 그래도 옷 사놨는데 아,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야지 예쁜 옷에 예쁜 토끼 같아. 야 솔직히 아, 그때 해야지. 솔직히 그때 박지민 티브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박지민 티브 제가 입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이 세 명 아니야? 그거 아 그 팀이네. 아 그 팀이네. 아 이게 공정하게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래. 호텔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 했던 뭐라, 것들을 벌칙으로 한 겁니다. 어이 벌칙 이거 쓰고 들어가기. 나 이거 다음 벌칙으로 밀어놓자. 그래. 나 솔직히 이 정도 괜찮잖아. 다음 벌칙 어. 오케이 다음 벌칙. 이 정도 귀엽지. 좋아. 이래서 사람이 평소에 말을 잘해야 돼요. 네. 뭐 아, 다음 벌칙 이 정도는 괜찮다고 뭐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벌칙은 네. 석진 형이 뭘 했으면 좋겠네. 네, 아 잠시만요. 네. 진영이 어떤 팀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진영이 어떤 팀인지 확인은 아니,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팀을 형. 야 이거는 진짜 손에 손잡고 가자. 석진 팀이 이겼습니다. 자 오늘 진영 형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형 안 보고 우리 먼저 보면 안 돼요. 유희가 자 저희 먼저 보여주시죠. 오케이 자 저희 먼저 보여주시고. 오케이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아, 오케이 저희 먼저 보여주시고. 자 갑니다. 저는 토끼 모자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형. 아 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데. 근데 형이 이거를 난 바꾸자. 일단 틀려. 아니야 난 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바꾸자. 아 바꾸지 마.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나는 안 바꿨으면 좋겠다. 정우 씨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바꿨으면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형 의사대로 해요. 저는 아 이게 말이란 말. 뒤 여기서 한 번만 땡겨줘요 모자. 네? 모자 땡겨줘. 이거. 모자 땡겨줘요. 네, 땡겨줘요. 아, 이거. 뒤에 벌칙 걸려서. 그걸 땡기면 비가 올라가요. 아 이거. 아 이거 땡기면 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벗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민지 씨. 민지 형님. 얼굴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와, 한번 눌러주세요. 귀 한번 네 다시 다른 데도 남겼다. 아, 괜찮아요. 동시에 한번 살짝 그리고 끝나는 거로 하나 둘 네. 이제 양쪽 동시에 하나 둘 네. 얼굴을 살짝 보여주고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지 네. 형, 패션에 와서 토끼 모자에 한번 쓰고 갈래요? 아, 패션에 와서 상어야. 무조건 편해야 된다. 아, 이거 좀 즐길 수 있다, 솔직히. 그래, 이건 귀엽잖아. 아, 왜? 나 TV 하나 이번에 그 택배했어. 자, 여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게임 안 할게요.